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박장현님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의 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수익 창출을 설정 안 하고 저작권이 있는 BGM을 사용해도 되나요? 즉, 수익 창출을 안 되도록 설정하고 저작권이 있는 부분을 사용해도 유튜브가 제재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박장현님께서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BGM 음악을 유튜브에 올려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수 크레용팝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제작한 크레용팝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익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좀더 자세히 볼까요? 수익 창출.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하므로 현재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수익 창출 설정이 현재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창출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 음악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업로드했을 때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한다고 뜬다면 이런 경우는 사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유튜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한다고 뜹니다. 저의 경우는 제3자 콘텐츠가 맞다고 인정을 해서 제3자 콘텐츠 사용을 인정합니다라고 바뀌게 된 것이고요. 이걸 인정하기 전에는 그냥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이걸 눌러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 제3자가 소유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음악을 확인하려면 오른쪽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세요. 동영상은 일치하는 콘텐츠가 확인된 지점에서 재생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이 제가 편집한 크레용팝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입니다. 재생을 해서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해당 음원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정을 안할 경우에는, 즉 본인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여러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수익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로 신청을 하면 여러분의 유튜브 계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자 콘텐츠라고 뜨는 음악은 비수익형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어떻게 설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형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에는 광고가 없어야겠지만 막상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되면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볼까요? 보이시죠?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강제로 광고가 포함이 됩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음에도 제3자 콘텐츠라고 내용이 뜨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튜브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해당 저작권자가 알기 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알게 된 후로 발생하는 문제는 저작권자의 마음입니다. 신고를 하든지 경고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던지 할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장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